자, 하루 수십 건씩 다양한 동물의 사연을 찾아 나서는 TV 동물농장. 네, 동물농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제보가 있었으니. 작가님, 이거 한번 봐보세요. 뭘요? 이게 뭐지? 파란색 고양이네요. 에? 고양이라고요? 네? 에잉? 파란색 고양이? 잠깐만, 뭐야? 어머, 풀숲에 진짜 파란색 고양이가 있다? 어, 그렇네. 진짜네. 이게? 야, 아무리 봐도 믿기지 않는 해당 게시글 댓글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 단지에서 목격을 했다고 분명하게 쓰여 있었는데. 어, 뭐야? 자, 사실 확인을 위해 곧장 해당 장소로 향한 제작진, 진짜 있을까? 뭘까요? 목격자를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해봤지만 파란색 고양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람은 나타나질 않고. 허허, 이대로 파란색 고양이는 미스터리로 남겨지나 싶던 그때. 어,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네? 제가 찍은 거예요. 어? 아니, 기사님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요? 우와. 그러니까 파란 고양이를 봤다고 SNS 게시글에 올린 분이 바로 이분이셨다. 와, 이렇게 또 찍으신 분을 만나게 될 줄이야. 그때 교통하다가 뭐 우연치 않게 지나 올라가다가 파란색 고양이를 보고 신기해서 차량을 멈춘 다음에 사진 한번 찍은 거야. 아바타가 생각나가지고. 왜?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파란 몸에 검은 무늬, 영락없는 영화 속 아바타의 모습. 우와. 현지까지는 유일한 목격자인 기사님의 안내를 받아 자 사진 속 고양이를 처음 목격했다는 곳으로 향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무슨 일일까? 그때 제가 배송하면서 올라가다가 파란 고양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가만 있어봐라. 야야야야야, 이거 맞네. 어, 그렇네. 어, 사진 속 그곳이다. 기사님도 처음엔 헛것을 봤나 싶었지만. 제가 여기 배송을 두 번 오는데 첫 번째 보고 나서 두 번 정도 더 본 것 같아요. 이야, 녀석이 발견된 건 산 초입.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봤다면 분명 이 산 근처 어딘가에 살고 있지 않을까? 네. 어, 하지만 허허, 이 넓은 숲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숨을 곳도 많고. 아이고야, 하는 수 없이 무작정 녀석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 피디님들. 어째 파란색 고양이는 코빼기도 보이질 않는다 싶던 그때. 어? 왔다. 오! 오! 이거 저기 좋아! 우와! 택배기사님이 말한 그 자리에 정확히 나타난 녀석. 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가만있어봐. 사진하고 비교해보니 오오! 새파란 몸이며 검은 무늬. 우리가 찾는 녀석이 분명하다. 너무 신기하네. 오, 팔에 어쩌다가. 보고도 믿기질 않은 제작진. 야, 긴 계단 끝에 만난 녀석이니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지켜보려는데. 도망간다. 오, 들어간다. 오. 숨었어. 아이고야, 그새 파란 천막 안으로 숨어버린 녀석. 어이. 어디 있나 봤더니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아이고. 아, 근데 천막마저 파란색이니 이거 뭐 보호색 같기도 하고. 그렇네. 자. 안에서 꿈쩍하는 녀석을 만난 간식으로 유인하자 얘가 나오려나. 아우, 나왔다. 야, 먹을 것 앞에 잠시 경계를 내려놓은 녀석을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니. 어? 검은 무늬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파란색인데.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가만 있어봐. 우와, 젖이 불어있는데요? 오, 젖이 불어있어. 새끼 낳은 것 같은데? 오, 세상에. 아무래도 최근 새끼를 출산한 어미 고양이인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또. 아니, 그런 녀석이 왜 홀로 산과 주차장을 오가는 건지. 자, 이 파란 고양이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녀석의 뒤를 조심스레 쫓아가 보기로 했다. 경계가 있죠. 아무래도 심하겠지. 그런데. 어디 갔어? 뭐야? 방금까지 눈앞에 있던 녀석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어머. 거기 있어요? 없어졌는데요? 다시 천막 아래 숨은 건 아닌지 샅샅이 살펴봤지만, 아이고, 그곳에 녀석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파란 고양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 자, 문제의 파란 고양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의사들을 만나봤는데. 일단은 알려지기로는 이렇게 파란색의 고양이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죠? 보고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껏 파란 고양이는 보고된 바가 없는 만큼, 그러니까 뭔가에 묻었거나 누군가에 의해 털이 파랗게 칠해진 게 아닐까 싶다는 것. 실제로 길고양이 혐오 테러가 종종 일어나는 요즘. 우동의 테러요? 아, 진짜? 그러고 보니 녀석이 발견된 공장 단지엔, 아하, 누구나 손댈 수 있는 페인트 통을 여기저기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아니 그렇다면 혹시 고양이의 파란 털이 페인트 때문은 아닐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다. 아 누가 일부러 한 것만 아니면 좋겠다. 제가 저는 이렇게 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네. 왜 그냐면 액체 페인트가 묻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털이 이렇게 뭉치겠죠. 액체 같으면 머리카락에 예를 들어서 페인트가 묻으면 떡이지겠죠.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덕지덕지. 이건 제가 보기에 페인트, 액체 페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난 녀석은 몸에 무늬가 선명한 데다가 털이 뭉쳐진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저기요, 그렇다면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스프레이 낙하. 네. 낙하를 먼지처럼 안게 하면 네. 가능은 한데. 자, 이에 근처 자동차 도색 공장에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지나갔으면 이렇게 일자로 되든가. 아. 뭐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원래는 흰색이어야 될 것 같은 데가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됐잖아요. 네. 잡아놓고 뿌리면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무늬대로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털 전체가 파란색이 된 이유가 몹시 궁금한데. 배 있는 데는 또 하얀 것 같고. 고양이 같은 데 그런 고양이를 염색해갖고 풀어줬을려나? 아 염색 어 예전 길고양이 염색 테러 사건을 확인해보니 아. 녀석의 모습과 굉장히 어? 흡사하다. 왜 저러냐 진짜. 그렇다면 누군가 일부러 길고양이 녀석을 잡아다가 염색을 해버린 걸까? 반려동물 미용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기로 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염색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한 번으로는 힘들다. 여러 번의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나쁜 마음을 먹었다든지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허, 염색의 가능성이 높은 데다 입 주변만 하얀 게 핥는 과정에서 염색제를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 건강도 염려가 된다는 거야. 아 속상해. 그런데 얼마 뒤 제작진에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응? 녀석을 봤다는 목격자가 보내준 영상 속엔 한 공장 앞에서 밥을 먹는 고양이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딱 봐도 문제의 파란 고양이가 분명한데. 자, 영상 속에 포착된 공장의 이름을 단서로 현장으로 향한 제작진. 그런데 아, 저기다. 어디? 아, 뭐야? 아, 저기, 와, 저기 트럭 옆. 아, 고양이가 있네. 곧장 녀석이 있는 공장으로 향했는데 아, 저기 있어요. 있어요? 오호, 이번에도 제작진이 가까이 가자 도망치는 녀석. 뭐야? 다가오는 제작진을 슬쩍 쳐다보고는 가만히 있어. 아이고, 잽싸게 달아나는데 아, 이대로 또 놓치는 걸까? 무서웠어. 아, 이번에도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녀석. 근데 가만, 이게 뭐냐? 캣타워야. 어? 그러게? 공장에 웬 캣타워? 어? 혹시 녀석이 공장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어? 이 근처에 혹시... 아! 어? 아세요? 얘요? 네. 지금 여기 새끼 나가지고 있어요. 새끼요? 아, 그러니까 이 공장을 드나들던 길고양이가... 세상에. 여기 한번. 여기 지금 소리 날 거예요. 이곳에서 새끼까지 나왔다는 건데. 엄마야. 아유 뭐야 진짜 새끼 고양이들이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얘들이 엄마야. 그 파란 고양이 새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나봐. 넌 아직 안 떴네. 아이고 누가 봐도 어미를 쏙 빼닮았지만 아이고 근데 털색은 파란색이 아니라 흰색이다. 정말 어미가 맞는 걸까? 의심도 잠시. 새끼들이 있는 곳에 나타난 녀석은 곧장 어이구 상자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디 한번 보자 아이고 아직 눈도 다 못 뜬 어린 새끼들을 정성스레 핥아주고 아이고 젖도 물려가며 폭풍 육아를 이어간다. 아이고 그렇게 새끼들을 품은 채 잠시 눈을 붙이는 녀석. 아이고야 세상에 어떡하냐. 하지만 고단한 엄마의 마음을 알리 없는 새끼들은 엄마 몸을 놀이터 삼아 오르락내리락. 육태 마렵다. 아유 얘 눈 퀭한 것 좀 봐. 얼마나 힘들어 그래. 아유 잠시 후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상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 오 드디어 육아 탈출인가. 콧바람이라도 쐴 겸 동네 마실이라도 한 바퀴 돌려나 싶었는데 녀석이 향한 곳은 여긴 옆 공장. 자연스럽게 열린 문으로 향한 녀석은 공장 입구에서 야 몸까지 낮추고 꼼꼼히 주변 정찰을 마친 뒤 조심스레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디 여기 있다. 오 제작진의 등장에 살짝 당황한 듯한 녀석은 잠시 후 왜 상자 왜 두죠?
야야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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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쌓여있는 자재들 사이사이를 거침없이 활보하는 게 야 이거 딱 봐도 한두 번 와본 게 아닌 것 같다. 테마파크야 테마파크. 그렇네. 층층이 쌓여있는 자재더미가 녀석에겐 거대한 캣타워나 다름없는 모양. 그렇게 한참 자재들 틈을 들락거리던 녀석은 어허 어? 가만있어 왜 더 파래진 것 같지? 뭐야? 어째 신나게 놀면 놀수록 몸이 더 파래지는 것 같다? 아니 어떨 땐 파랗고 어떨 때는 흐려지고.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래? 뭐가 있나? 자 얼마 뒤 공장 직원이 일하러 들어가자 그 틈에 쏜살같이 밖으로 나온 녀석. 근데 어라? 어? 연속 봐라. 파래졌어. 어. 어머 그 잠깐 사이 더 쨍한 파란색 꽁해가 됐다? 뭐? 어? 나 참 이게 뭐야? 뭐야? 언제 이제 아바타야? 아니 그렇다면 분명 이 공장 안에 녀석의 몸을 파랗게 물들이는 비밀이 있다는 건데 녀석이 이 공장에서 처음 발견된 건 물건을 쌓아둔 저 박스 틈새였다고? 아니 근데 저 박스랑 녀석의 털이 파란 거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지? 파란 연료는 이렇게 가루가 날려요. 어?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묻어가지고 이제 색이 그렇게 된 거죠. 한번 이거 왼손으로 만져보실래요? 왼손으로요? 네 그냥 이렇게 살짝 여기 있는 부분 살짝 이렇게 살짝만 만져보세요. 그리고... 아이고 대박! 와 염료가 담긴 부대를 살짝 만졌을 뿐인데 파란 가루가 잔뜩 묻었네. 어머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녀석이 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파랗게 됐던 모양. 아이고야 나 진짜 놀랬다. 아이고야 뭐 셀프 염색이었다니 다행이긴 한데 아니 그럼 건강에 문제가 없으려나? 우리가 뭐 플라스틱에다 파란색 잉크 우리 생활용품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플라스틱 용기에다 많이 들어갔잖아요 블루가. 어, 다 연암이라고. 아이고 다행히 인체에 무해한 염료라고. 오 다행이다. 아니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얘는 여기 왜 들어오는 걸까요? 먹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가 조용하잖아요. 아, 조용해져요? 네 저도 뭐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만 일할 때만 잠깐 비상주 창고라서 네. 잠깐 오는 거라 그렇겠다. 어 녀석이 육아를 하며 지내고 있는 공장은 기계가 가동되는 곳이라 내내 소음이 발생되는 반면 곧 염료 공장엔 기계도 없고 조용한 데다 사방천지 숨을 곳이 가득하니 녀석한텐 육아에 지칠 때마다 찾는 일종의 휴식처 같은 곳이었던 셈. 약간 육아에 지친 뭔가 마음을. 고로 녀석의 몸이 파랗게 물들었다는 건 자기 나름대로 힐링을 잘하고 돌아왔다는 증거였던 건데. 아우 나 걱정했다옹. 됐어 괜찮. 파란 고양이의 비밀이 풀려 속은 시원하다만 아니 인체에 무해한 염료라고 해도 면역력이 약한 새끼들을 육아 중인 녀석이기에 공장 사장님이 팔을 걷어붙이셨다. 와 너무 고맙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털에 묻은 염료를 깨끗이 닦아주시는데 끈일까요? 안 빠져. 안 빠져요? 파란 거. 아이고야 이거 참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으면 파란색 염료가 빠지질 않네. 안 빠져. 크기 제일 잘 지워져. 흙이 흙샤워를 하면 얘네 한번 갔다 오면 하얘져가지고. 아 흙샤워를 하면 하얘져서. 아 다시 하얀 털로 돌아갈 때까지는 시간이 꽤나 필요할 것 같다. 아유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사장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육아 중인 녀석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고. 일로 와 집 새고 왔어 새고 왔어 여기서 한번 있어봐봐. 네, 약간 어? 간택당하신 것 같은데. 일로 와봐. 그죠? 네. 집사로 임명. 맛있는 사료에 세상에 자 거기다 녀석의 심신 안정을 위해 캣닙까지 숨숨 집 구석구석 뿌려주면 야. 육아에 지친 어미 고양이를 위한 완벽한 쉼터 완성. 아이고 쉼터 개장 소식이 한달음에 달려온 녀석. 일단 맛있게 차려진 밥부터 먹는데 어이구 많이 먹어라 그래야 새끼들 케어하지. 응? 아이고 금세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곤 숨숨 집에 관심을 보이는 게 마음에 들어? 어? 고양이가 어쨌든 여기 있는 동안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짐승이 잘 되면은 그 집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다 잘 된다고 하니까 아 제가 아마 좋은 기운을 갖다 줄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이로써 파란 고양이 미스터리는 육아에 지친 어미 고양이의 셀프 염색 즉 해프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이고 앞으로는 사장님이 마련해준 공간에서 힐링하며 새끼들 잘 키우는 거다 알았지?